네,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가,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톡 시간입니다. 오늘 나오신 김장렬 센터장님,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리서치센터장님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제 기억에도 과거에 뭐 현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이런 데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상당히 명성이 있었던 분이셨던 것 같은데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 반도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뭐요 최근에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. 네. 또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. 매크로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좀 잠깐 나눠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오미크론 때문에 뭐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증시가 많이 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원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. 예,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,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? 일단, 이것은 어떤 경고 같아요. 좀 언급 없는 얘기 같은데, 쉽게 그 극복될 수 있는 게 코로나가 그렇죠. 아니라는 거거든요. 이제는 뭐 집단 면역이 되는 기준 80%가 되기도 전에 이런 변이가 해서 발생하고 연말에 원치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 백신 자체도 원래 한 3년, 4년 걸려야 되는 거를 1, 2년 만에 만들어서 급작스럽게 막 이렇게 접종을 하고 이런 와중에 모든 게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면은 완성된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3, 4년 걸리는 이슈거든요. 이제 2년 지난 거예요. 딱 보면은 이번에 그뭐오그 미크론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백신 접종률 40% 초반이거든요. 그러면 여전히 많은 수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. 그렇죠. 나오면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이슈다. 그렇게 좀 겸손하게 투자가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돈 벌기 바쁘니까 그런 거 무시하는 거로 보여지고요. 일단 뭐한 2주 또는 2달 걸려야 되니까 주식을 좀 제대로 한번 관망하는 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성하게 하는 어떤 시그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주식적으로 시장적으로는 영향이 없지 않죠. 불안하니까. 그래서 향후 뭐 2, 3주 동안에는 조금 불안한 장세가 뭐 장중에 1% 오르고 1% 빠져도 좋아할 것도 급격히 뭐 공포를 뻗을 것도 아직은 아니면 이런 상태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. 당분간은요.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코로나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시장이 이제 깨달아가는 기간이고 하니까 네, 그렇죠. 당분간은 좀 주식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. 이렇게 정리할 수 네, 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왜냐하면 작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에는 그때는 전 세계가 깜짝 놀라갖고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.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코로나 그 와중에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오히려 약간 역모션에 걸린 거죠. 그렇죠. 지금은 이제 맞습니다. 물가 이슈도 있고 그래서 좀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조금 완화해서 긴축적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또 새로운 그렇죠.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약간 시장이 좀 역모션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둘다 드네요. 다뤄야 되는 저글링에 걸린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시장을 돌아보면 늘 문제가 있으면 또 시장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걸 극복하고 회복해 갔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실망할 건 아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이 드네요. 이제 우리 김 센터장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전문 분야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간 반도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도체 이제 특히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시켰잖아요. 한두 달쯤 전에 제 네, 기억에. 그렇죠. 9월 말, 10월 달에 많이 그렇게 그렇죠. 했었죠. 목표가를 하향시켰을 때가 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주가가 한 9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때가 저점이었어요. 그 다음부터 반등해서 오늘 보니까 11만 7천 원이던데요.
어떻게 보세요, 반도체 지금? 뭐 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네.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.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이, 네. 저는 중장기 매수라고 그러는데 네. 의견을 상향한 게 10월 12일하고 15일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네. 벌써 지금 11월이니까 한 달 전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바이로 바꾸신 네. 거네요. 네. 제가 했을 때가 그 주가 바닥이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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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애당초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. 네. 그 윈터 이즈 카밍이라고 외국계에서 8월 달에 했을 때 그 윈터가 오죠. 네.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급 윈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시베리아급 윈터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있고 경고가 오니까 주가는 빠질 거를 봤어요. 근데 그 시베리아급 윈터가 혹시 오더라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베리아급 윈터라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반도체 가격이 한 30% 빠지는 거예요. 그 반도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. 현물 디램. 가격을 얘기하는 건가요? 고정 아니면 고정거래 가격? 고정거래 가격. 고정거래 근데 이게 인디케이션은 현물 가격이 주고 있으니 그렇죠. 뭐 사실은 아직 안 빠졌지만은 네. 이제 12월 지금부터죠. 내년도 한 2분기 짧게 해도 3월 달까지 네. 길게 하면 7월 달까지 빠지는데 이게 한 최소한 20% 30% 이상 빠지면은 어떡하느냐는 것이 외국계에서 들고 나온 시베리아급 윈터였죠. 네. 저는 바꾼 이유가 10월 중순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규모로 따지면 북밸류 1.1배 2.0배 근처로 가면은 말이 안 된다. 밸류에이션이 싸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올렸어요. 네. 그게 제 콜이고요. 지금 한 달 사이는 지나보니 그런 윈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다시 입장을 바꾸는 거죠. 시장의 컨센서스가 변화하고 있네요. 다시 바뀐 거죠. 외국계에서 다시 또 말 바꾸고 네.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하지만 다시 여기서 제 목표 주가는 시중에서 가장 낮습니다. 그러니까 애당초 반도체가 올 초에 삼성전자 9만 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뭐 굉장한 그 뭐죠 구조적인 슈퍼사이클 이것도 안 믿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 그랬죠. 왜냐하면 이번엔 슈퍼사이클이다. 그게 틀렸어요. 네, 그러니까 네, 저는 9만 5천 원 첫 주에 할 때 절대 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작년에 반도체 좋았던 것이 상당 부분이 코로나로 역효, 좋은 효과였어요. 네.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보던 겁니다.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네.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삼성하이닉스도 앞당겨져서 수요가 노트북 포함해서 땡겨진 거예요. 가전뿐만 아니고. 그것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것이 될 거로 봤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죠.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. 그러니까 여름에 와가지고 외국계에서는 과거 사이클적으로 보니까 그 빠지면 30% 빠져. 그럼 반도체 무조건 빠져. 이런 식으로 간 건데 그것도 역시 과했다는 거고요. 지금 적당한 레벨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정도다.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차지하면 30%잖아요. 그렇죠. 그나마 이렇게 네. 윈터가 시베리아 윈터가 아니고 네. 뭐 제주도 윈터급인지 충청도인지 모르겠지만 마일드하게 컨셉 잡히니까 그나마 오미크론이 나오든 뭘 하더라도 학습 구조는 있으니까 장이 버티는 거예요. 그게 없었으면 2800까지 바로 갑니다. 네. 근데 그게 안 해서 다행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슈퍼사이클도 틀렸고 윈터도 틀렸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시베리아 윈터도 틀렸다는 거예요. 그럼 굉장히 재미없는 것 같잖아요. 그게 많은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진행자 포함해서 10년, 네. 20년 전 반도체가 다이나믹할 때는 성장 산업이었고요. 메모리는 당분간 한 2, 3년 동안은 그냥 마일드한 그로스 정도예요. 그러다가 2025년 이후에 3, 4년 뒤에부터 2023년에 갈 때 제대로 성장을 합니다. 근데 사람들이 앞당겨서 오버해서 슈퍼사이클 그다음에 오버해가지고 윈터 요 코로나 때 이펙트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바람에 난리를 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야기를 돌아가서 네. 시장에서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요. 네네. 그 이유가 뭡니까? 슈퍼사이클. 슈퍼사이클 작년에 좋아서. 네? 작년에. 아니, 그건 좋았고. 예, 예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이번에는 좀 다르다. 사이클이 길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네. 근거는 예년과 다르게 작년에 새로운 디맨드들이 네. 있으니까. 네. 그러니까 작년에 대해서 연장을 네. 한 거예요. 네. 노트북. 그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. 예. 그건 일시적인 수요가 예. 그렇죠. 하고 근데 사실은 더 크게 봤던 것들은 서버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말씀드린 좋을 거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니에요. 서버는 구조적인 거죠. 네. 그거는 맞았어요. 네. 맞는데
시간이 5년 두고 일어나는 수요라는 거죠. 네. 그것도 작년, 재작년에 많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다시 또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안 빠진다는 것도 결국은 서버가 다시 오도를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길게 보셔야 돼요. 3년, 5년. 그러니까 메타버스 얘기하잖아요. 네. 쉽게 얘기 드릴게요. 네.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 바뀌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사람들을 뭐 더블로 한다 그러고 없던 비즈니스를 이런 나름대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5년 후 10년 걸리는 이슈라고 했거든요. 그럼 수요도 그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. 좀 앞섰는데 네. 3년, 4년 걸리는 거죠.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메타버스가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고 해서 금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. 5년, 10년을 갖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그렇죠. 늘어날 거라고 본다 이거죠. 네네네. 네. 그래서 그 안에는 변동성이 네. 있을 거다. 변동성이 있는 거죠. 네. 근데 거기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스라치게 네. 너무 좋아하고 하는 것이 네. 2018년부터 반복적인 거거든요. 네. 사이클은 천천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는 거 맞는데 네.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급등을 한 것뿐이에요. 네. 18년, 17년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19년, 20년 계속 갈 것처럼 하다가 빠지니까 하다가 반도체 내려갈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오네. 노트북 좋다 그러고 뭐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논스톱으로 가네 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올해 초였다는 거예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아닌가 봐 코로나 다시 하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. 그렇죠. 네, 네. 네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게 그 반도체는 그 PC나 이런 거는 사이클 산업이고 구조적인 거 두 가지인데 구조적인 거는 6개월 동안 구조적인 게 아니고 한 3년, 5년 이렇게 그렇지. 봐야 되는 거다. 네. 제가 2025년, 30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. 이때는 서버가 메타버스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. 우리 자율주행차 말씀드리잖아요. 그렇죠. 전기차. 그렇죠. 자율주행차 들어가면 메모리가 진짜 많이 쓰이는데 자율주행차가 그때 아직 뭐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. 아마 드시는 건 3년 전부터 얘기 드시고 네, 근데 네. 얘기할 때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. 자율주행차. 그다음에 우리 안경. 메타버스 하려면 AR 글라스스, 뭐 VR 네. 글라스스 하잖아요. 거기 메모리 쓰입니다. 네. 근데 AR 글라스스가 잘 돼서 뭐 애플도 나온다 하고 2년 뒤에 페이스북도 AR 글라스를 지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한다 그러는데 AR 글라스가 되면은 메모리가 쓰여요. 네. 근데 AR 글라스가 말이죠. 지금 LCD 갖고는 안 됩니다. OLED로 해야지 그 해상도가 한 3,000, 5,000pp가 돼야지 어지럽지 않고 제대로 된 AR이 돼야지 네.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되고 이게 다 되는 건데 네. 허사가들 말하기 좋은 거는 메타버스가 당장에서 메모리고 다 될 것 같은데 인프라가 안 돼 있고 네. 메모리가 가는 건 맞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시장이 미리 땡겼다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2024년 5년 거의 기분을 올 초에 다 땡겼다. 네. 네. 그게 심한 거죠. 네. 토해내야 되는 거고 네. 지금은 다시 보는 거죠. 1등 업체부터 애플, 삼성부터 네, 그렇게 보면 밸류가 이게 뭐야 1.1배가 네. 어닝 파워가 있는데 이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려고 사금사금 올라오는 이렇게 네. 보시면 네. 균형 잡힌 시간을 좀 더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네. 보시는 게 맞다고 네.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너무 급하게 생각했다가 네. 아닌가 하고 스탠스를 바꿨던 거고 네.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싼 거 아니냐. 그렇죠.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준다. 바닥을 이렇게. 잡아준 거 네. 맞습니다. 네.